오늘 아시아경제 2024년도 6월 3일자 기사입니다. 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9월 19, 9.19 군사 합의 전체 효력 정지라는 기사입니다. 4.1 국무회의에 효력 정지 안건 상정. 대통령실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서 9.19 군사 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3일 결정했다고 그래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인 안보실 1차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한 전날 NSC 긴급 상임 및 결정 사안의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은 사실상 폐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 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선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 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1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런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 군사 합의에 의해 제약받아온 군사 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 이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에 이에 상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회의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됐습니다. 회의에는 김 사무처장과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NSC 상임위 긴급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등에 대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나의 개인적 입장에서 북한의 김정은은 윤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의 냉랭한 윤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스처를 김정은이 써왔어요. 북한에 대해서 경직된 윤 대통령은 9.19 군사 합의를 스스로 깼다고 보죠. 나는 보수층이 정권을 잡으면 윤정부뿐만 아니에요. 보수층이 정권을 잡으면 남북관계가 얼어붙고 한반도의 전운이 감돌고 국민들을 불안해집니다. 남북이 대화하고 화해하면은 그만큼 정치적으로 안정적 남북관계가 개선될 줄 믿습니다. 그 전에 문정부 때나 뭐 김대중 정부 때 다 좋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일본과는 화해하면서 화해의 무드로 돌아간 남북관계를 왜 다시 경색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9.19 효력정지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김정은이니까 아니고 한국 정부 탓이라고 봅니다. 뭐 문정부 때는 이러지 않았잖아요. 우리 한국이 다시 남북과 대화하고 이리 지금 세계가 전반적으로 전쟁 추세인데 한반도를 더 전쟁을 만들어서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국민들을 생각해야지. 국민들을 생각해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긴장 완화시키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자꾸 너가 하나 던지면 나는 두 개 던져, 두 개 던지면 나는 백 개 던져, 나는 핵 던져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3차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민족만 몰락하는 것입니다. 남북이 싸우면 우리 민족만 다 없어지는 거죠. 주변국들이 다 좋아해요. 우리 남북이 싸우면은. 오늘 아시아경제 2024년도 6월 3일자 기사. 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 합의 전체 효력 정지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